약초로 최고 유명한 대한민국의 약초에 관련된 거면 여기가 최고 큰 곳이지. 약초를 뭐 워낙 잘 알잖아. 그치? 이건 또 뭐야? 약초명도 있어. 약초. 약탕기가 좀 있어가지고 재료들 가지고. 약탕기를 써? 굉장히 오래된 시장이고 이게 경동이 서울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경동이야. 서울 경찰에 있어서. 아 그런가요? 동쪽에 있다. 경성의 동쪽. 걸어다니는 AI 같은. 그러니까 아니 지식이 있는 남자가 매력 있지 않아요? 와, 왔다 왔다. 먹혔어 먹혔어. 야 이 플라팅 뭐야? 플라팅이다 플라팅. 아, 너무 매력 있지 언니 데리고 가. 좋아한다. 내가 찾는 거 있는데 왜 없지? 어? 뭐 찾는 게 뭐지? 있나 보다. 진짜 중요해, 근데. 중요하다고? 중요한 거? 뭐지? 내가 그냥 물어볼게, 물어볼게. 뭐 찾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혹시 네. 야감은 있어요? 열심히 나요. 있어요? 네. 혹시 네. 야감은 있어요? 열심히 나요. 있어요? 네. 야감은? 야, 야감은 생각도 못했다. 야감은 진짜 오빠를 생각하네. 야감으로 하는. 친동생이다, 친동생. 사실 피지컬에 비해서 좀 아쉬운 수치이긴 하거든요. 네, 3등 많이 피곤해서 많이 피곤해서 그랬던 거예요. 야감은 필요 없어. 아, 큰일 난다고. 아니 야감 야감은 좋다 해서. 해야지. 야감은 좋다 해서. 아니, 야감을 아는 게 진짜 신기하다. 그렇죠. 그거 아는 게. 그걸 어떻게 하지? 야감 다른 약재도 되게 많이 알아요. 에롱씨가 뭐 육대 독자라고 하지 않나요? 연다는 에롱씨가 뭐 육대 독자라고 하지 않나요? 연다는 아, 육대 독자인 거 알고 계셔. 아우, 예. 를 보셔야죠. 네, 아, 야관문. 아, 야, 야관문. 그거 한번 어디 있어요? 네, 한번 볼게요. 들어오셔요. 우리 어라버니가 너무 필요하거든요. 아, 나 되게 부끄럽네. 뭐 차 한잔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죠. 무슨 차예요? 이게 야관문 차거든요. 웰컴 드링크가 야관문 차예요. 어머, 너무 특이하다. 뭐 신장에도 좋고요. 아, 신장에. 신장이 좋아. 그러면 먹어야지. 순환도 잘 되고. 아, 순환. 아, 저 순환. 혈액순환. 혈액순환.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하여.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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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원샷. 맛이 어떠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런 향을 되게 좋아요. 깔끔하네. 아이 목소리가 굵어지네 이거. 아이 좋은데요 몸에. 오빠는 한 잔 더 마셔. 나? 더 마시라고? 한 잔 더 드릴까요? 오빠 더 마시래.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사양하지 않고. 맛은 어때요? 맛은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어요. 구수한 느낌. 네. 와. 좋네 서비스로. 근데 맛있네요. 맛있어요. 네, 사장님. 이거 보통 이제 그 당금주를 담궈서 드셔도 되고 차로 드셔도 되고 좋아요. 우와. 네. 2,000듬 양이면 얼마 천도 네. 먹어요? 그게 한 달 이상은 드실 거예요. 한 달? 네. 한 달 안에 다 싹쓸이. 이걸 다 먹으라고? 곰사 인증샷 보내주세요. 네, 네 그럴게요. 빈 봉지를 보내드릴게요. 근데 온 김에 그 뭐 이승철 선생님을 위해서 뭐 사드릴까? 애가 난 진짜 책 괜찮았어 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게 마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대박.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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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마리아. 진짜 좋아하신다. 오빠가 잘 보여야 선생님도 이제 여자 소개시켜줄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선물 온 이유가 저번에 나를. 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뇌물로 아,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야 말이 하는데 진짜 오빠 걱정하는 막내 동생 같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마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DNA 짜오는 줄 알았는데 이런 뭐네. 야간만 두 잔 먹어서 잠 못 잔다고 하시는데. 이거. 진짜요? 시장에 소문 났어요. 에녹 씨, 아, 정말. 야간만 먹었다고. 오빠 매일매일 드셔. 아, 잠은 잘 될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잠만 안 오는 거 아니야? 피곤해. 불면증아 피곤해가지고. 계속 피곤한데 잠만 안 오고.
배고파요. 고기 들사야죠. 혹시 못 드시는 음식이라던가 없어요. 없어요? 못 드시는 거 없고요. 네. 자, 그러면 저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아까 연락 드렸을 때 네, 주문했었던 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어요. 벌써 예약했어요? 예약을 했어요. 오, 뭘 예약했길래. 진짜 끝까지 서프라이즈네. 센스 있는 남자네요. 좋아해야 될 텐데. 맞을 것 같은데. 물도 따라주고. 뭐 칭찬 공격. 그래, 이런 남자 얼마나 좋아. 이렇게 네, 데이트 기획을 해주고. 그런 남자 없어, 요즘. 마리아가 계속 그래, 바람을 쫙 쳤는데. 계속, 네. 진짜 짱이다, 동생 짱이야. 진짜 최고의 육대독자일 거야. 거의 육대독자가 왜 붙니? 장남이세요? 장남인데. 이런 거예요? 이제 알았어. 아. 찐반은. 나왔다, 나왔다. 너무 핫해가지고. 우와, 미리. 곱창이죠? 소. 소 곱창? 아, 이거는. 아이고, 소 곱창. 아. 어우, 한 번 오래됐네. 소 간. 오. 이게 소 간하고 천엽. 간. 야, 특수부위가 미지 가면 다 먹을 수 있구나. 또 지라. 지라? 네. 지라는 지라가 뭐야? 지라가 이게 그 혈액을 저장하는 그런 저장소. 피부 미용에는 너무 좋고. 진짜? 특히 철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철분. 너무 좋은 음식들이죠, 여기는 다. 오, 맛있겠다. 먹어볼까? 간. 야, 소가 그냥 먹어. 우와. 맛있어. 되게 상큼해. 상큼하다고? 과일 같아. 맛있다. 과일 같아. 과일? 과일? 그 야채 중에 약간 비트. 비트? 비트 맛. 아, 플러스 비트. 약간의 성리 맛? 아닌가? 성리 맛. 성리 맛? 야, 대단하다. 이거. 지라. 왜 과일 맛이 나지? 그치? 야, 비장을 먹었어. 진짜? 맛있나 봐. 야, 어떻게 저렇게 잘 먹지? 아, 근데 구자이 씨도 정말 잘 드시더라고. 천엽. 청엽도 맛있지. 어머, 어머, 맛있다. 굉장히 굉장히 맛있는데. 약간 미역 같아. 천엽이. 와, 진짜 대단하다. 이게 먹고 싶다, 보니까. 같이 밥 먹고 싶어, 진짜.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뭔데, 뭔데? 오! 뭐야, 나 처음 봐. 이게. 처음 본데 뭘까? 뭐가 나온 거야? 이건 뭐야? 뭐야, 나도 처음 봐. 이게 소의 등골. 아, 등골. 그게 맞아요, 그. 맞아요. 맛있는데. 그것도 먹어? 한국 사람들, 그것도 먹어? 네. 이것도 약간 호불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아닌가? 네, 굉장히 크리미하고 맛있는데. 그래요? 저게 진짜 최고로 좋은 거지. 먹을만해요? 아니, 먹어본 적 있어요, 옛날에. 이야. 그래요? 한 번 저도 먹어봤어요, 옛날에. 착주? 그거 전문집 가서. 와, 신기하다. 네. 먹을 기회가 많지 않은데. 저 집 제대로다. 저거 팔면 제대로인 거야. 맞아요. 네. 등골을 파는 거는. 우와, 진짜. 어머. 오랜만이다. 얘가. 그냥 젤리인데? 응? 젤리. 젤리. 이게 왜 호불호가 갈지? 그치. 젤리인데?
뭐 그냥 어떤 그 느낌 때문에 그런가 봐. 물렁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하지. 말이야 이거 정참 먹어. 맛있어. 야 입안 가득 등골을. 저거 하나 먹은 게 소 한 마리 먹은 거야. 아 진짜. 와. 귀한 거네. 어 귀한 거야 등골. 와. 와. 맛있어. 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뭔데 뭔데? 예능님이 특별히 부탁을 하셔가지고 준비했어요. 뭐예요, 뭐예요? 뭐지? 이거 뭐야? 이게 생 차돌박이. 차돌. 와, 생 차돌. 이거 아마 이렇게는 못 먹어봤을 거예요. 굉장히 신선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네, 맛있겠다. 차돌박이 자체가 생으로 먹는 부위로는 많이들 안 먹지. 근데 실제로 먹어보면 그 고소함이 유쾌하고 또 다른 느낌이 들지. 진짜? 응. 아 진짜 제대로 먹네. 맛있을 것 같아. 어. 느끼야. 쫄깃해. 쫄깃하기도 하고. 맛있네. 굉장히 부드러. 일단. 고소하지 그리고. 엄청 고소해.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고소함이 계속 느껴져요. 와. 입안에서. 근데 실제로 먹어보면 그 고소함이 유쾌하고 또 다른 느낌이 들어요. 난 이거는 처음 먹어봐요. 두 분 다 너무 잘 먹어요. 와, 케이크 먹는 것도 아니고. 어때 어때? 입에 빨리 녹아요. 맞아요. 맞죠? 부드러우니까. 오 맛있겠다. 아 파무침에 무침무침에. 맛있는 분. 아 애너기도 참 잘 먹어. 하고. 사장님이 더 주고 싶을 것 같아. 저렇게 너무 이쁘니까. 너무 이쁘니까. 참, 와, 너무 신기하다, 지금. 나는 육회를 좋아하니까. 먹고 가. 맛있다. 잘 먹을 줄 알았다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데려왔는데 같이 온 사람이 잘 먹어주면 그것만큼 더 뜻하지 없어요. 정말 기분 좋죠. 정말 기분 좋아요. 그동안 마리나 잘 먹네. 못 먹는 분들이 많다. 아 저는 홍어를 먹는 걸 보니까 음식에 대한 다양한 맛을 추구한다는 걸 이제 알겠더라고. 이 중에서는 어떤 게 그래도 입맛이 맞아? 아우 맛있어. 아 오 차돌박이. 야, 구워 먹어도 맛있겠다. 그러니까. 생긴 게. 그치. 내가 잘 골랐다. 다행이다. 저는 간. 간이란 정엽. 이거 셌다. 오 마이 갓. 아, 저 정말 맛있었는데. 야, 이게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우리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뭐? 뭘까? 어? 아. 아. 그렇지. 아니. 이게 빠졌어? 코리안식 와인이 있는다. 코리안식 와인? 그러면 복분자지. 혹시 복분자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럼 복분자 주세요. 오, 복분자야. 잘 봤네. 와, 오늘 제대로네요. 야간문의 복분자에. 만져겠다는 얘기지 뭐. 그래. 아, 잠을 못 잤습니다. 대박이네. 와. 오빠 1등을 위하여. 1등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불치무기. 뭐라고? 불치무기. 불치무기 뭐야? 뭐지? 불치무기가 뭐야? 불치무기. 어 취하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 귀가하지 못한다. 야 진짜. 불치무기. 진짜 고사성어에 있나 본데? 맞아 있는 거 맞아요. 민자오민씨 이게 뭐예요? 아 민실찬치 불만 무기는 아는데 불치무기는 몰라요. 아 불치무기는 지금 들었어요. 이거는 지역마다 조금 달라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지역마다 다른데. 불치무기. 아 돌려서 보는 거 봐봐. 야 진짜 미치겠다.
근데 오늘 비 왔으니까 좀 아. 뜨끈한 그런 국물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 뼛속까지 한국인인데. 아. 그렇지. 그거 맞지. 그거 맞는데 따뜻한 국물도 아니고 뜨끈한 국물이야? 뜨끈한. 뜨끈한 거? 알았어. 그 외국인 가발 쓴 건 아니고 병장만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외국인 분장. 저 사장님 혹시 국물 있어요? 내장탕 하나. 내장탕 주세요. 아, 진짜. 와. 내장탕 맛있겠다. 야, 진짜 소 한 마리 다 먹네, 오늘. 우와. 오, 맛있겠다. 여기다가요? 야. 와, 맛있겠다. 와, 좋다. 국물이 진해요, 완전. 야, 저 고추기름 봐. 아, 국물 좋아하는. 맞아요, 근데 국물 더 좋아. 국물 시원하네요. 좋다. 시원하다. 저런 표현을 쓴다는 게 정말. 국물 시원해요? 좋다. 국물 시원해요? 시원하네.